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에 이어 어제는 경기도가 간부급 공무원에게 주택 한 채만 남기고 전부 처분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한은 연말까지. 인사 불이익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물론 갑론 을박도 많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차원의 첫 공직자 주택 처분이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월 2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홍대 관광특구 지정이 재추진됩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와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수돗물 유충 발생 조사 결과 정수 과정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깔따구가 아닌 나방과 지렁이라는 입장입니다.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구로와 영등포 등 지자체 차원의 갑질 예방 조례 제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공론화를 위한 녹사평 용산공원 플랫폼이 마련됐습니다. 용산공원을 주제로 한 옛 사진이 전시됐고 관련 세미나도 열립니다. 과거 한 차례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는 홍대 관광특구 지정. 마포구가 4년 만에 관광특구 지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타당성 연구 용역을 거쳐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홍대 관광특구 지정을 처음 추진한 건 지난 2016년. 홍대 일대를 서울의 대표 문화 관광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젠틀피케이션에 대한 우려와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반대에 적신호가 켜졌고 승인권을 가진 서울시조차 난색을 표하면서 관광특구 지정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관광특구가 되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서 뭐 외부로 쫓겨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대 지역은 말 그대로 문화예술인들 공간이다. 그래서 이 공간이 사라질 거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마포구가 4년 만에 홍대 관광특구 지정에 다시 나섭니다. 구가 계획하고 있는 특구 대상 지역은 상수동과 합정동 일부를 포함한 홍대 일대의 서교동 지역으로 전체 1.02제곱킬로미터. 이미 외국인 방문객이 기준의 10배를 넘기는 등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구는 특구 지정을 낙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각종 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 혜택이 있어 홍대 일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80일 동안 공개공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면은 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문화예술 공연 같은 거 느낄 수 있고. 한편 마포구는 타당성 연구 용역을 거쳐 오는 11월 홍대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 올해 말까지는 특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릴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이렇게 4년 만에 재추진되는 홍대 관광특구 지정. 마포구가 첫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이유들은 뭔지 정리합니다. 계속해서 천서연 기자입니다. 일단 홍대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과 서울시의 관광특구 활성화 보조금 등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바로 규제 완화,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비롯해 5개 영업 그리고 5개 광고물의 일부 허용까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탓에 홍대 일대 상인들과 건물주들은 특구 지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홍대는 관광으로서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광특구가 개발이 안 돼서 그거를 신호주가를 못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문화의 1번자면 역 홍대입니다. 그런데 홍대인데 또 불구하고 아직도 관광특구가 안 돼 있다. 이거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 여론 역시 존재합니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임대료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떠나고 있는 실정에서 특구 지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더욱 악화될 거란 주장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계획 안에 빠져 있어서 저는 사실 어떤 대책과 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주거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홍대만의 문화 가치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단순히 특구에 기대는 모습보다
홍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잠재력을 더 키워 상권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관광특구는 지금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도 죽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문화자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광특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명동과 이태원, 잠실 등 6곳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 갑론을박 속에 이번에는 홍대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7급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대문 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문석진 구청장이 3시간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구청 7급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해당 부서 국장이 내정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표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 과정에 문석진 구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문 구청장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계절을 타지 않는다는 WHO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반 감기 같은 계절성 독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네, 날이 추운 가을, 겨울에는 2차 확산이 올 것이다. 날이 더운 여름이면 바이러스 활동이 조금 잠잠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독감 같은 기존의 호흡기 바이러스는 계절을 타는 경향이 있었지만 코로나는 다르다는 건데요. 그 근거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과 브라질이 서로 다른 계절에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440만 명으로 가장 많은 미국은 한여름이지만 확진자가 240만 명인 2위인 브라질은 겨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계절을 탈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여름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빠르게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코로나19 현황도 살펴보죠.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는 29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48명 늘어 모두 14,25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신규 확진자 수는 9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5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최근 인천과 파주 등지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 서울에서도 관련 민원들이 수십 차례 발생했는데 서울시가 조사 결과 정수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수돗물 유충 발견 민원은 모두 73건. 현장에서 수거된 유충만 15점입니다. 서울시는 28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근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정수시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고도 정수 처리 과정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깔따구 유충이 발생돼서 민원이 지금 유발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그런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걸 먼저 전제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생물과 상수도 환경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수센터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위생관리 기준과 활성탄지 내외부 환경이 모두 양호하다는 것. 또한 서울에서 발생한 유충 관련 민원은 수돗물 공급 계통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유충 발생 원인을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 사례입니다. 정수장 내 활성탄에서 부화한 유충이 걸러지지 않고 배수지를 거쳐서 가정으로 공급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은 완전 밀폐형이고 벌레 유입 방지도 잘 돼 있어 유충 발생 가능성은 적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번에 서울에서 수거된 유충은 깔따구 유충이 아닌 나방파리와 지렁이 등으로 수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제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구로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신설 조례에는 무엇보다 갑질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휴게실과 편의시설, 냉난방 설비 등 기본시설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하고 경비노동자가 인권 침해를 당할 경우 법률 지원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다수 경비 노동자들은 폭언이나 그 폭행 등의 피해를 겪어도 그 적절한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지를 못합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 이러한 게 행정적으로 인해서 인권보호 노력이 부족한 단지에 대한 페널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실태 조사를 벌여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갑질 사례가 발생한 단지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합니다. 인권 침해라든가 아니면은 경비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가 또 그 시설을 그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고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통해서 한편 강북구 경비 노동자 갑질 사건을 계기로 구로구는 물론 서울시와 영등포구, 고양시 등 지자체의 인권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녹사평역에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론장이 마련됐습니다. 공원의 미래 조성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획 전시와 관련 계획의 변천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 등을 통해 용산공원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남산과 남산공원, 후암동과 해방촌 일대의 옛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방 직후 미군 정찰기가 항공 촬영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대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시작을 상징하는 용산역과 한강철교부터 옛 주한미군 미국위문협회 건물을 리모델링한 용산공원 갤러리가 문을 열기까지의 시간 흐름을 보여주는 전시물도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이용하면서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한 녹사평 용산공원 플랫폼입니다. 녹사평역 지하 4층엔 이렇게 시민소통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 공간에서 용산공원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용산공원 공론화의 일부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문가분들하고는 이제 정보 교류를 하고 어떤 워크샵 형태로 가고요. 그리고 비전문가분들에게는 강연을 통해서 이해시켜드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용산기지의 주변 지역을 둘러보는 도보 여행길과 역사를 품은 길 8개 코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 25일부터 용산공원 갤러리가 임시 휴관 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미래 조성 방향 등이 담긴 전시 공간을 토대로 용산공원 조성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비 피해 소식이 잇따라 들리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서울 지역에도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 시민이 폭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협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태풍 같은 강풍으로 인한 재해와 폭우나 홍수 등 물에 의한 재해를 아울러 부르는 풍수해. 서울 시민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풍수해 보험은 태풍이나 호우,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나 공장, 주택이나 온실 같은 부동산이나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단 풍수해 보험에 미리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25개 자치구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지원되는 비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해서만 각 자치단체별로 상의하고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52.5%에서 92%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풍수해 보험료를 일반 시민은 최소 52.5%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80%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올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과 다른 점은 대인보험이고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약관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고 계시긴 한데 붕괴라고 했을 때에는 뭐 건축물이 침강, 뭐 산사태 뭐 이런 경우에는 포함이 돼요. 그런 경우로 이제 인적 뭐 장애, 사망 뭐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세요. 이외에도 자치구별로 생활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처럼 관내 구민들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데 자치구마다 보장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종로구의 경우 익수사고로 인한 사망, 가스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보장하고 있는데 풍수해로 인해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상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서대문구는 신촌 일대를 청년 창업 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지금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신촌에 오래된 모텔을 매입해 만든 청년 창업 꿈터. 서대문구가 이곳에 일과 주거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2호점까지 문을 연 이곳에는 2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입주한 한 업체는 지난해까지 6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스타스테크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불가사리를 제설제로 사용을 해서 대통령과 함께 북유럽 순방 기간에 핀란드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런 성과도 올렸고요. 오는 9월이면 창업 꿈터 인근에 서대문구와 연세대가 함께 운영하는 창업 거점 공간도 들어섭니다. 기존의 노인복지센터였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곳에 입주할 60개 팀이 선정된 상태며 이들은 4차 산업과 의료 분야 등을 소재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촌 일대를 청년 창업 밸리로 조성하겠다는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의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업 꿈터 인근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 이전이 가시화되며 창업 밸리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 창업 꿈터 1호점, 2호점, 그리고 바로 연세대학교의 캠퍼스타운, 그리고 신촌 어린이집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창업 공간, 새로운 또 4호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이쪽을 밀집화시키면 저는 청년의 창업 밸리 그림들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대문구는 신촌 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과 용역 비용으로 15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성동구가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실외 체육시설을 개방했습니다. 지난주 응봉 테니스장과 살고지 야구장 등을 개방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응봉 축구장과 농구장 등이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보슬보슬 장맛비가 내리는 평일 오전. 비는 아랑곳 없이 테니스 경기가 한창입니다. 수개월 만에 다시 밟은 테니스 코트에서 동호인들은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운동 못하고 집에 있으면 속이 답답해가지고 매일 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우울증 오는데 너무 좋아요. 일단 그래서 비 오든지 말든 이 머리에 지금 수건까지 뒤집어 쓰고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쇄했던 지역 내 실외 체육시설을 약 5개월 만에 재개방했습니다. 이달 22일 응봉 테니스장을 개방한 데 이어 25일엔 응봉 축구장과 살고지 야구장, 응봉 족구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1일엔 응봉 풋살장과 마장 족구장 등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방역관리 인력 2명을 상시 배치해 출입 주민들의 발열 체크와 전자명부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신체 밀접도, 그 다음에 출입자 관리 여부 등을 확인을 해서 개방 수준을 이제 단계적으로 시설별로 할 예정이고요. 축구장, 풋살장은 지금 8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호인들 사이에서 개방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응봉 암벽장은 조만간 개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실내 스포츠 센터의 경우
당초 수영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이달 1일 개방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개방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한편 성동군의 시설별 운영 일정은 구청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방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강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홍릉 일대를 세계적인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경희대, 고려대를 기술 핵심 기관으로 지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기반 의료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해 서울 바이오 허브와 홍릉 바이오 헬스 센터 등 5개 시설을 지정해 국내외 판로 개척을 도울 예정입니다. 강소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기술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단지를 육성하는 것으로 기술자금과 세제 혜택 등이 지원됩니다. 성북구 구립도서관 14곳이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성북정보도서관과 아리랑 도서관 두 곳만 평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도서대출 등 제공 서비스는 각 도서관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말까지 오락가락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비가 잠시 소강 상태라도 하천변 자전거 타기나 산책, 그리고 비가 고인 지하차도 등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